안녕하세요. SIB 불교 교육 방송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사지 절에는 왜 가는데 두 번째 시간 선혜지입니다.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함께 달리는데 우리에게는 언제 행복이 찾아올런지 혹시 보람된 하루하루와 감사하는 지금의 마음속에 있는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건강하셨죠? 오늘도 뵙게 되어 역시 또 감사한 마음 드리는 마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절에는 왜 가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 저희 스님께서 머리글로 써놓으신 대목이 너무나 인상 깊어 한번 읽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요. 2016년 지난 12월 18일 포교사 품계 및 법명 수계식이 있었다. 감동의 날이기도 행복의 날이기도 했다. 인생을 통틀어 이러한 기쁨으로 벅참이 다가왔던 일들과 날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그 오랫동안 가르치고 이끌고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능력을 동원해 바른 불법 전하려 노력했는데 이제야 꿈과 희망을 한 줄기에 강한 빛이 맺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서려 그동안 바른 불법 공부에 매진해 오셨던 우리 불자님들께 엎드려 감사함 마음 드리는 마음이다.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어찌 40여 년의 염원의 향기와 환하게 빛을 발하는 형형색색 연꽃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다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리 또한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도 봉이를 맺어 향기를 바라는 불자님들의 룸비니 법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벅참이 아닐 수 없는 날이었다. 한 방울 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듯 언젠가는 커다란 강물이 되지 않으리. 아직 바른 불법이 이러이 불씨가 되어 밝혀지는데 오랜 동안 가슴에 새기고자 포교사 품계자들의 법문 내용과 수계자들이 공부하면서 느끼신 내용들을 담아 한 권의 소리 없는 울림으로 엮어본다. 무단 영무장 본래 비급 백수처 현청황 짧지도 않고 또한 길지도 않도다.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곳에 따라 청황으로 나타나도다. 관음산 자비정사 산방에서 자명당 설길봉 합장 봉수 오랜 동안 바른 법을 전하고자 했던 스님의 애절함과 노력이 담겨 있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스님의 뜻에 따랐던 불자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는 가슴 저미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영가 형각 증도가에서는 오음 부은 공거래 삼독 수포 허출물 오은의 뜬구름이 부질없이 오가며 삼독의 물거품은 헛되이 일어나고 사라지도다. 증득 실상 무인법 찰나 멸각 아비열 실상을 증득하면 사람도 법도 없으니 찰나의 아비지옥 업을 없앤다. 몽표 명명 육육치 각후 공공 무대천 꿈속에선 분명하게 여섯 갈래 있더니 깨닫고 나니 비고 비어 삼천대천세계 그것조차 없도다. 깨닫고 나니 삼천대천 그것조차 없도다 했는데 우리 스님께서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하셨지요. 대상부 유어토경이라 큰 코끼리는 토끼가 다니는 길에 논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는 몸을 단련하고, 어떤 이는 몸 안의 에너지를 닦아 기르고, 어떤 이는 특별한 감각을 익히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조작하지만, 그러나 참된 마음 공부의 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는데 있다고 합니다. 걱정, 근심 모두 놓아버리고, 여여한 날들로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선혜지였습니다.